요즘 뭐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프로포폴이 뭔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과 전문의신데요. 오세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과연 프로포폴이 뭔지 궁금해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 프로포폴은 수술 또는 내시경 검사 때 사용되는 주사용 마취제인데요. 지난해 2월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색깔이 이제 우유빛을 띠고 있어서 이제 속칭 우유주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주사가 우유빛을 띠는 이유는 약물의 이 성분이 특성상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하얀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네. 이게 마약류로 됐네요? 네. 그 전까지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너무 접근이 쉬워서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좀 이런 주사를 맞게 된 게 아닌가. 신문에 의하면요, 우유주사 아줌마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직 간호사 출신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노출거리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이용업소 종사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출장? 뭐 이렇게 와서 우유주사를 놔주는 진짜?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이게 불법인데 이게 이렇게 노출될 되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1년 2월부터 법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게 특별하게 통제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 관리법 위반으로 되어서요. 불법 사용하게 되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네. 2009년이었죠. 그때 6월에 미국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과다로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건 전 그때 처음 그걸 접해봤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게 프로포폴이 아주 위험한 약인가요, 그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건 사고에 이렇게 등장해서 국민들이 뭐 부작용이 좀 많은 약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실은 정확하게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면 이제 안전하게 수면 마취 시에 이제 여러 가지 가벼운 시술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간편한 정맥 주사 마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저기 예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내시경 받을 때 수면 내시경 할 때 맞는 주사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치료나 시술 목적이 아니라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국과수 자료에 따르면은 이 프로포폴 잘못 사용해서 사망하신 분이 44명이고요. 그중에서 오남용이 22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17명이 병원 관계자분이라고 하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이 약품을 다루는 전문의이시니까 아마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프로포폴을 맞으면 정말 이렇게 뿅 가듯이 황홀감을 느끼느냐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 주사 자체가 혈관통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주사 맞은 부위가 따끔따끔하면서 얼굴 쪽까지 굉장히 화끈거리는 느낌을 들으시면서 잠이 들기 때문에 왜 이래요? 이거 좀 불쾌한데 이거 괜찮아요? 맞아도 되는 약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약간 오해인 것 같아요. 이게 프로포폴이 마약처럼 이렇게 좀 언론에서도 그렇고 중독성이 있다 싶고 그래서 이렇게 마약처럼 생각하고 맞으면 무조건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약은 아닙니다. 근데 맞으면 뿅 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 번 맞으면 그 이미 중독된 거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게 이제 마약 중독과는 좀 다른데요.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중독은 저희가 이제 금단 증상이라고 하죠. 아하. 이제 그만두게 되면 이제 금단 증상이라는 신체 증상이 나타나서 안 먹으면 뭐 경련,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도 일으키고 이게 좀 환자분이 뭐 불면도 심해지고 이렇지만 이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담배나 커피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신적 의존만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못 피면 굉장히 막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죠. 심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그 주사를 함부로 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분은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하겠다 계속. 요새는 병원에서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해주죠. 그런데 이제 일부 병원에서 그런데 한 그쪽으로 몰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아까 그런 우유 아줌마나 또 그런 의약품 관련 관련된 그쪽으로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 약을 구해서 맞게 되고 일단 그런 경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일부
좀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불면증에 시달려서 평소에 잠을 못 주무셨다던가 이런 분들은 수초 만에 바로 깊은 숙면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투약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일단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포호포프를 맞게 되면 뭐 사람이 이제 황폐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 그다음에 일단은 한번 그렇게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도 의지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의지하게 될 것 같아요. 포호포폴 거의 알레르기처럼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약 말고 다른 약을 취하게 되실 것 같은데 의사분이 정확하게 그 용량대로 처방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이제 이렇게 단속이 이제 프로포폴을 많이 쓰게 되면 네. 이제 단속이 나오고 이러니까 일부에서는 환자분에게 아프지만 좀 참고 시술을 받아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썼던 약 프로포폴이 나오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던 네. 부작용이라 해서 심각한 부작용 보다는 환자분이 이제 뭐 하고 나서 머리가 좀 띵하다든지 약간 구역질이 좀 날 수 있다든지 그런 예전 약제로 다시 돌아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포폴이라는 약제 자체가 나쁜 약이 아닌데 네. 괜히 이런 이제 뭐 사건들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게 이제 환자분들에게 또 피해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마취과 전문의로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프로포폴은 안전하게만 사용되면 굉장히 간편한 그 유용한 마취제입니다. 그 일부 물지각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선량한 환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중독이 되는 사례의 대부분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적으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또 의료 업계 종사자나 이제 의약품 업계 종사자가 양심적으로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영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